저는 오디오가이 스튜디오의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디오가이는 주로 클래식과 재즈, 국악 등 어쿠스틱 음악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녹음실 겸 음반 레이블입니다. 오디오가이 스튜디오는요, 조금 다른 레코딩 스튜디오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가 보통 스튜디오들은 여러 각 녹음하는 공간을 이렇게 각각 독립된 방으로 만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큰 방에서 다양한 악기들 여러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한 번에 녹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스튜디오 내부의 공간 울림과 잔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재밌게도 보통 일반적인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내부의 잔향을 아주 짧게 해서 마이크를 설치해서 녹음할 때 소리의 직접 음만 깔끔하게 녹음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오디오가이 스튜디오는 잔향이 2.7초로 성당이나 콘서트홀처럼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할때 마이크로 통하는 직접음, 그리고 공간에서 여러 벽과 바닥, 천정을 통해서 무수히 반사되는 그런 반사음들을 함께 녹음을 해서 보다 독특하고 색깔 있는 사운드로 음반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1.4이 녹음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오디오가이 스튜디오처럼 스튜디오 내부에 잔향이 긴 경우는 그7.1.4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의 음향과 여러 울림들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녹음의 경우도 그런 녹음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1.4 채널을 수록하기 위한 앰비소닉과 그리고 각 악기들의 스팟 마이크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앰비소닉과 스팟 마이크들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녹음 방식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는 앰비소닉에서 .4 채널 부분 그리고 앰비소닉 7.1.4 채널로 변환한 부분에서 .4 채널 부분과 그리고 주로 리어 부분 소스들을 앰비소닉 마이크에서 사용을 하고 그 밖에 프론트와 사이드 소스들은 그 추가로 더 악기 앞에 설치한 마이크들을 사용해서 독특하고 공간감 있는 7.1.4 채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녹음된 음악들은 제네릭 스피커를 사용해서 최종 믹싱 작업을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7.1.4 채널로 정확하게 믹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GLM 킷을 사용한 샘프로세싱 기능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믹싱 시에 혼란스러움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개의 스피커들이 아주 각각의 독립되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포커싱 되어서 들리는 사운드들 때문에 7.1.4 채널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믹싱을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7.1.4 채널을 믹싱한 다음에 이것을 3D 스테레오나 일반 스테레오, 바이너럴로 변환을 할 때도 변환된 차이에 대해서 그런 샘프로세싱을 통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유효하게 되어 있어서 무척 즐겁고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가이에서는 매년 울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을 아티스트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들을 매년 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악으로 3개의 팀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되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인 7.1.4 채널이 그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을 스튜디오에서 또 음악 콘텐츠로 제작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음악 콘텐츠로 7.1.4 채널에 그런 다양한 음악들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